이제 여러분들께 스매시 리시브로서의 드라이브를 양쪽으로 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포핸드나 백핸드에 대한 동작이나 이제 타법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 그 동작을 그대로 활용해서 여러분들께 리시브, 수비로서의 그 리시브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죠, 이제. 자, 스매시 들어오면 준비하고 있다가, 자, 드라이브, 포핸드 쪽, 드라이브 들어가다가, 자, 또 뜨면, 또 준비, 또 백, 이렇게 드라이브. 자, 또 준비, 예. 네. 자, 또 준비. 자, 또 준비. 자, 또 준비. 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양쪽을 보셨는데, 스매시 리시브로서의 그립 전환은 중요하면서도 더 빨라야 돼요. 여러분, 공 자체가 빨리 오기 때문에, 빨리 왔는데, 예를 들어서 느낌에는 오른쪽이었던 것 같은데, 상대 선수가 오른쪽으로 스매시를 할 것 같았는데, 느닷없이 왼쪽으로 왔을 때는, 오른쪽에 대한, 오른쪽, 포핸드 쪽으로 올 느낌에 약간 그립을 그쪽으로 틀어 잡았다 그러면, 갑자기 왼쪽으로 왔을 때는, 다시 백핸드로 틀어서 잡기에는 늦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립 전환은 그 포핸드가 됐든 백핸드가 됐든 빨리 전환이 돼줘야 되는데, 우리가 수비로 들어갔을 때의 그립은 되도록이면 정확한 포핸드 그립보다는 준비 그립 형태에서 뭐 드라이브가 됐든 아니면은 뭐 언더 그립가 됐든 그런 형태로 잡아주시고서 수비를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립도 좀 스윙 자체가 빨라야 되기 때문에 그립도 짧게 잡고서 스윙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드라이브로서. 자, 준비. 받아치죠. 자, 또 준비. 자, 또 준비. 또 준비. 자, 그래서 언더 클리어라 그러면 스윙이 아래에서 위로 가겠는데, 드라이브기 때문에 공이 떠 있는 공을 어깨 높이 정도로 해서 앞으로 받아치는 거거든요. 자, 또 준비하셨다가, 자, 또 준비, 또 준비, 또 준비. 여러분들께서 이제 오른쪽 왼쪽 포핸드 백핸드 부분을 순서 없이 이렇게 한번 보셨는데, 이 드라이브가 이런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비도 말 그대로 우리가 수비로 보지 마시고 역공의 개념으로서 본다 그러면, 지금처럼 상대 선수가 공격을 했을 때 내가 다시 재차 공격하는 그런 순간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상대 선수가 스매시를 해서 내가 드라이브로 성공을 했다 그러면 또 그 공 자체가 뜰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그랬을 때 그것을 놓거나 아니면 올리거나 단순하게 보내지 마시고 재차 드라이브로서 연타로서 공격을 하시게 되면 우리가 경기 상황이 공격권을 주었을 때는 불리하지만 드라이브로서 받아쳐서 연타로 들어가게 되면 상황 자체가 상당히 유리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경기 흐름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매시 리시브로서의 드라이브는 경기 운영에 상당히 중요한 그런 탑법 중에 하나라고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시면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